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는 그러니까 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가장 빛날 때가 그 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소가 가장 빨리 타고 있을 때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수소가 다 타고 나면 바로 그 별은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그 불변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스타도 그러니까 별도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가들은 큰 별과 작은 별 중에서 어느 별이 더 오래 살까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느냐면 원래는 큰 별은 작은 별보다 지구와 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커 보인 것처럼 간주되어 왔던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별의 질량은 그 수소가 결정하고 그 수소가 많은 별이 더 크고 더 밝게 빛나는데 더 크고 더 밝게 빛날수록 수소가 더 빨리 타버리고 타버리고 나면 그 별은 더 빨리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운명은 두 가지입니다. 굵고도 짧게 또는 가늘고도 길게 이 둘 가운데 어느 것 하나일 텐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과연 한동훈이라는 현재 시점에서는 특히나 보수파 진영 안에서 굉장하게 밝게 크게 빛나는 이 별이 과연 굵고도 또 길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길게 갈 수는 없죠. 길게 가려면 최소한 안철수 대표님처럼 자그마치 한 10년 동안을 계속 끝없이 때로는 굵게, 때로는 가늘게, 때로는 사라지듯 쉽게 어느 돌틈으로 스며드는 시냇물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새소리 바람소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그렇게 해서 10년 전에 안철수는 지금의 환동훈에 비하면 최소한 10배 내지 20배 이상의 수소를 불태웠던 그렇게나 엄청나게 큰 별이었었지만 왜서 이 별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냐는 것입니다. 굉장하게 복잡할 것 같지만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꽃 같은 스타로서 10년 동안을 죽지 않고 여전히 빛을 발산하고 있는 안철수라는 이 별은 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쌓아올린 치적으로 안철수 현상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냈고 그 현상이라는 구름을 하늘에다가 널리 퍼뜨린 장본인인 동시에 그 본인이 스스로 그 구름 속에서 쏟아지는 소나기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잔잔히 내리는 보슬비가 되기도 했던 반면에 한동훈 신드롬, 이 신드롬을 만들어낸 구름이라는 현상은 한동훈 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동훈은 그냥 보수라는 구름 속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 한 줄기 장대비에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장대비, 즉 소낙비는 해찰 때는 보다 역동적이고 통쾌하고 지우는 사납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그 소낙비의 운명은 소낙비 스스로가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그 소낙비의 운명은 구름이 좌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안철수처럼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지지 않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질량의 수소를 태울 수 있는 그런 큰 별이 되자면 먼저 그 자신이 구름이 될수 있는 그런 이름하여 현상이라고 할수 있는 이를테면 물리용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단순한 크기만을 표시하는 스칼라 외에도 거기에 방향이 더해지는 그런 벡터 모두를 창조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큰 진력 내지 또는 체력 또는 사소 즉 바람이 만들어내는 기류인데 안철수는 그 자신이 정치에 등장하실 때부터 안철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현상을 조성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현상 속에 스칼라와 빅토를 모두 혼자서 연기했던 것인데 반해 한동훈이라는 이 별은 지난 5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온갖 순환을 받아오면서도 절치부심해왔던 보수파 국민들의 그 복수에 절은 분노의 현상 속에서 비교적 역동성을 일으키는 장대기비 내지 무더기비 또는 소낙비로서 선택되어 있는 것이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나운 비가 땅을 때리면서 일으키는 빗소리의 역동성에 지금 보복과 분노에 젖어 있는 보수파 국민들이 잠시나마 함께 흥분하면서 들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만든 내구름장이 아닌
남이 구름장에서 내가 장대기비로 선택되어서 쏟아지고 있는 그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것은 그냥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쓸물처럼 사라져가는 거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그걸 착각하고 오판해서 지금 한창 기울어져 가고 있는 성취까지도 지탱해낼 수 있는 그런 대들보로 간주하고 그걸 국힘에다가 한번 들이밀어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빚게 되는가를. 물론 저희 이런 생각들이 다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바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논평 때 그걸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